노래는 6년 만에 발표하는 선행선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. 이 노래는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선행선. 이 노래를 들으신 분들이 어머 그 자기랑 내 얘기야. 어머 이거 어머니랑 제 얘기예요. 서로의 각자의 의견이 있잖아요. 이 노래를 만들어서 어떻게 웃음이 뭐 되나 노래도 변하고 댄스도 춤도 배우고 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살을 잘 가리는 옷을 줄여 입는데 이 노래를 디자이너한테 들려줬더니 디자이너가 그래요. 뭐 역시 시대가 변했어요. 자, 벗읍시다 그러더라고요. 자꾸 벗으래요. 짧게 미니로. 아 안 돼요. 저는 길게 입어서 저를 좋아했던 조신함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싫어할 거예요. 저 겁나요. 그랬더니 아닙니다. 세월이 변했어요. 시대가. 벗읍시다. 아이 절대 그렇게 안 돼요. 벗읍시다. 막 시리 입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서로 양보를 해서 이렇게 입었어요. 괜찮아요? 그런데요. 이 노랫말에 철학이 있어요. 너는 너밖에 모르고 긴 바지는 긴 바지밖에 모르고 짧은 바지는 우리에게도 짧은 바지밖에 모르더라고요. 그러나 바지가 하나라는 거. 저는 한 바지를 입었다는 거 보거든요. 너의 인생, 너의 생각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함께 잘 공존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. 자, 편행선 궁금하시죠? 네.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. 이 노래가 히트될지 안 될지 박수를 제가 알 수 있겠죠? 편행선 들려드리겠습니다. 음악 좀 크게 해주세요.